그림과 설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배성우 작가의 보이는 대로 사진전이 전남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벽에 금이 간 모습이 얼핏 보면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줍니다. 담쟁이 넝쿨은 마치 환한 미소를 머금은 듯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성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리움과 설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레임은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낸 작품들로서 사소하지만 사소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대로입니다. 보이는 대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익숙한 사물, 익숙한 풍경을 작가의 또 다른 시각으로 작업한 작품들이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선보입니다. 어항 안에가 빙어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심히 보니까 그 너머에 나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수족관에 비치는 모습도 나고 너머에 보이는 글자도 나더라고요. 아, 그래.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처럼 작가는 일상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본래 보이는 형태가 아닌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진전이 관람객들에게 한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